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USK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열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흥분해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가 하면 미네소타주 한 술집에서는 무차별 총격전이 발생해 무려 15명이 총에 맞는 끔찍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남가주 부에나팍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더 소스를 개발하고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진 60대 한인 남성이 약 한 달 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주춤했던 미국 내 백신 접종자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증가하고 기업이나 병원, 사업장 등에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전체 접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경제입니다. 미국이 물류 대란으로 공급망이 막히고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악화되며 고용까지 냉각되는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경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콜럼버스 데이를 맞은 오늘도 크고 작은 소식들이 쏟아진 미국인데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국제 유가가 석유의 에너지 대체제 부각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WTI 유가가 배럴당 $80를 넘었습니다. 브렌트 이날 직전 영업일 종가보다 2.3% 올라 12월 인도분이 배럴당 $84.15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새 회계연도 내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배로 늘린 12만 5천 명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3만 5천 명,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각각 1만 5천 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여분 1만 명 등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해외 정부로 빼돌리려던 미 해군 기술자 조너던 토비와 부인 다이애나 토비를 원자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전직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 니컬러스 쉘런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은 이미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 역량 부족과 이를 야기한 관료주의를 질타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MSD, 머크 MRK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사망 위험을 50% 정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가을철 최대 축제인 할로윈데이가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 TF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 접종을 받고 야외에서 즐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예상보다 지연될 소비 회복 전망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7%에서 5.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 역시 4.4%에서 4%로 내렸습니다. 미국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주말 항공편을 수백 편에서 천여 편까지 취소하고 원인을 항공 관제 문제와 기상 문제 탓으로 돌려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제53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데이비 카드, 조슈아 앵그리스트, 귀도 임벤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상자 모두 통계학을 활용해 경제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계량 경제학 분야의 대가들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언어학습 어플리케이션 링고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한국어 학습 신청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총 790만 명으로 힌디어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미용 제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부인 아파트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더 소스를 개발하고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진 60대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최 씨가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가주 유카밸리에서 실종된 뉴저지주 출신 한인 여성의 수색 작업 도중 시신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41살의 한인 남성이 한 여성을 납치해 감금, 폭행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찾아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기자 등 취재진들은 시위를 취재하는 중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이 경찰에 부상, 체포된 사건들이 50건 이상 기록된 가운데 앞으로는 취재 기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1분경 헐리우드 바인 메트로 레일 열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흥분한 상태로 여성 한 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가해 여성은 사망했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중국 영사관이 자국의 유학생들에게 미국을 출입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 중 일부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구금되기도 했으며 끝내 입국이 거부돼 중국으로 돌려보내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이들도 있다고 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원유 유출에 폐쇄됐던 헌팅턴 비치가 재개장됐습니다. 당국은 독립적인 계약업체를 고용해 40여 곳에서 바다와 습지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 결과 원유와 관련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변들을 재개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1,600여 명의 인부들이 정화작업을 벌여 5,500갤런의 기름과 13.6배럴의 타르 찌꺼기 그리고 25만 파운드의 오염된 모래와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지역에 매우 건조한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기 장비로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전력회사 PG&E사는 오늘 오전부터 22개의 카운티 2,500여 고객의 전력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던 78살의 장영원 씨가 지난달 30일 플러싱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연고제가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라가티아 공항에 지난 9일 한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남성 때문에 기장이 비상 착륙을 한 것으로 영상 속 활주로 아스팔트 도로 위에 한 남성이 엎드려 경관들에 제압된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만화와 게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등을 전시하는 뉴욕 코믹콘 행사가 올해에는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 분장을 한 사람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이 LPGA 투어 통산 1승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마운틴 리지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상금 45만 달러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경 알래스카주 치그니크 동쪽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깊이는 28마일이며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해안지대에 어제 규모 6.1과 6.2의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해 주민들이 집안의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쓰나미 위협은 없었습니다. 유타주에서 50마일 마라톤 대회 도중 1피트 이상 눈폭풍이 쏟아지면서 87명의 마라톤 선수들이 구조됐습니다. 일부는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선수들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가 이번 주 전국의 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교사와 교직원 등 모든 교육 관계자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직장 아이디를 제시하면 맥도날드에서 무료로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 배송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연방우정국 USPS가 연말 배송 크리스마스에 맞춰 배송을 하려면 서둘러달라며 데드라인들을 발표했습니다. USPS 리테일 그라운드 서비스는 11월 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며 프라이어리티 우편 메일은 12월 9일, 그리고 성탄카드를 포함한 퍼스트 클래스 메일은 12월 18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부에나팍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더 소스를 개발하고 투자연구소로 알려진 60대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올해 65살 최민석 씨는 지난 9월 18일 애나하임 지역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최 씨가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한인 남성 최 씨는 리누드에서 스완미스를 운영해오며 동생과 함께 대형 쇼핑몰 플라자 멕시코 그리고 더 소스몰과 호텔을 개발하고 투자했다가 최근 이에 따른 상당한 재정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숨진 최 씨의 동생은 더 소스몰을 개발, 운영하는 M+D 프로퍼티 도널드 채 대표로 더 소스몰과 호텔에는 약 3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소스 호텔과 플라자 멕시코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또 도널드 채 대표도 지난 3일 개인 파산 보호 챕터 11을 신청했고 현재 더 소스몰은 뇌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남가주 유카밸리에서 실종된 뉴저지주 출신 한인 여성의 수색 작업 도중 시신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한인 여성 로렌 조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카밸리 과갈한 사막의 험난한 지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검시소에서 신원을 파악하고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는 데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30살의 로렌조는 지난 6월 28일 전 동거인의 집이 위치한 유카밸리에서 나와 벤마트레일에서 마지막 목격된 뒤 실종됐고 당국은 조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상과 상공에서 벌여왔습니다. 뉴욕의 한 보육교사가 연인의 7살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9살의 레티샤 브라보는 올해 초 연인의 아들 피터 쿠아쿠아스를 살해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브라보는 지난 2월 10일 피해 아동을 뉴욕주의 한 병원에 데려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때 당국은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아이의 몸무게가 37파운드에 불과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방검사에 따르면 브라보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와 머물던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자신의 침실 아파트에 가둬뒀다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브라보의 연인 아르투로 쿠아쿠아스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물을 성추행하고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모자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플로리다의 한 수의사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올해 40살의 수의사 매든이 자신의 개와 성행위하는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이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 속에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동 포르노에 접근, 수천 개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이 대거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 채팅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아동 포르노 사진과 영상을 저장했으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이 브롱스 웨이크필드 거리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총격을 가한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12시 40분경 발생한 사건으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두 용의자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달리고 있는 검은 차량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총격을 가한 뒤 두 용의자는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다행히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있는 사람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인사이드 USA 첫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해외 정부로 빼돌리려던 미 해군 기술자 42살의 조너선 토비와 그의 부인인
45살 다이애나 토비를 원자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토비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외국 정부에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느 국가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소포에는 핵무기 설계와 제조, 활용과 그 특수 핵물질의 생산 등과 연관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토비는 이러한 정보는 당신네 나라에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쓴 손편지도 함께 넣었다고 하는데요. 추가 자료를 구매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자신과 연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암호화된 메일로 토비는 상대방과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토비는 이 사람이 외국 정부 관계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소포를 중간에 받아챈 FBI 연방수사국 요원이었습니다. 신분을 속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은 2021년 올해 6월 8일 토비에게 선불 지급 명목으로 약 1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까지 보냈습니다. 자, 이를 받은 토비는 같은 달 26일 아내와 웨스트버지니아주로 이동해 약속된 장소에 SD카드를 놔두고 떠났습니다. 16GB 규모의 SD카드는 바로 땅콩버러 샌드위치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FBI 요원은 2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보냈고 SD카드 해독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SD카드에는 스텔스 기능과 무기 체계 등에 있어 최첨단급인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 잠수함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FBI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핵잠수함 한 척 건조에 약 30억 달러가 들고 최소 2060년대와 실전 배치가 예상되는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비는 결국 아내와 함께 지난 9일 체포됐는데요. 법무부는 현재 FBI와 해군 범죄수사대가 함께 공조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전직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였던 니콜러스 셰일런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은 이미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 역량 부족과 또 이를 야기한 관료주의를 질타했습니다. 네, 지난달 미 국무부를 사임한 셰일런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 일부 부처의 사이버 방어는 유치원 수준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15에서 20년 이내 중국과 경쟁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쟁은 끝났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자신이 사임한 이유 또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며 미군 내 기술적 전환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셰일런은 중국은 인공지능 AI와 기계학습 그리고 사이버 역량 면에서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세계 지배력을 가시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신기술들이 미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 같은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는 미국은 관료주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우리의 적은 훨씬 더 앞에 나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구글 등 미 정보기술 IT 대기업에 대해서도 AI 분야에서 국방부와 협력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당국과 협력하면서도 AI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셰일런은 미 국무부 사임 당시 서한을 통해서도 사이버 분야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 모집 부족과 또 느린 일처리 속도, 경험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료주의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심적 인프라 구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쓴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연방위에 증언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프랑스 태생인 셰일런은 2016년 미국 시민권을 딴 뒤 미 공군 소속으로 국방부의 사이버 보안혁신 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국방부 근무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특별고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네, 미군 내 연일 터지고 있는 이 총기 폭력이 그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미네소타주 한 술집에서 어제 새벽 무차별 총격전이 발생해 15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유흥가 술집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입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한밤중 이 자정을 갓 넘긴 시간에 손님으로 붐비는 술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친구와 함께 휴일을 즐겼던 2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4명의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붐비던 술집에서 몇몇 사람이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님들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노래를 부르다 미쳐 피할 틈도 없이 날아온 총탄에 쓰러졌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은 이미 술집 안팎에서 발견됐습니다.
술집 디스크자키는 이렇게 전했는데요. 모든 손님들이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던 도중 말싸움이나 싸움도 없이 갑자기 탕탕 총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사건 용의자인 올해 33살의 테리 로렌스 브라운 주니어와 29살의 데본드레 트레번 필립스 그리고 32살의 제프리 올랜드 호프만 등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용의자 3명은 사건 발생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퇴원 즉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술집 주인들은 총격전으로 지옥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할로윈데이를 비롯한 연말 최대 쇼핑 대목을 앞두고 미국 내 유통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재고 확보가 어려워진 것인데요. 결국 연말 대목을 놓칠 수 없는 유통업체들은 이제 하루 대여료와 약 10만 달러가 넘는 전세 선박까지 물색하고 나섰습니다. 자구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 증가로 물류 대란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홈디포 등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적시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화물선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류 시스템으로는 빠른 상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선박을 아예 통째로 빌리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들의 전세 선박은 컨테이너 천여 개를 실을 수 있는 소형 선박인데요. 컨테이너 2만 개 싣는 물류업체의 초대형 선박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병목 현상이 심각한 대규모 항만을 벗어나 또 다른 곳에서 하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단 남가주 LA 지역과 그리고 롱비치 항만 부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만 해도 70여 척 이상으로 약 한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세선을 이용한다면 서부 포틀랜드나 오클랜드 및 동부 지역의 항만으로도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높은 비용은 역시 부담입니다. 하루 선박 대여비만 약 14만 달러로 주요 화물선을 통한 운송보다 두 배나 비쌉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연수익의 3분의 1을 벌어다주는 연말 대목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항만에선 한꺼번에 많은 화물선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까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 미국 내 유통업체들이 아시아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하는 데 무려 80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2배 이상 길어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으로 하역 작업도 더디디만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조지아주 사바나 항구엔 컨테이너 700여 개가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유통업체들의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홈디포와 TJ맥스 등 유통업체들의 할로윈 장식품 진열대는 텅 빈 상태입니다. 대신 크리스마스용 제품들이 오히려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찌감치 할로윈 장식품을 구매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할로윈에 마녀나 유령 장신구 등을 찾는 소비자들은 올해 가장 무서운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빈 선반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그 물류 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미국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지난 주말 항공편을 수백 편에서 천여 편까지 취소하고 그 원인을 항공 관제 문제와 기상 문제 탓으로 돌려 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일요일인 어제 오후 3시까지 전체의 약 28%에 해당하는 천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미국 내 항공사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결항률입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한동안 연결이 되지 않아 언급을 들을 수 없었지만 자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교통관제 문제들과 악천후로 인해 주말에 많은 항공편 수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운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이다라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인내심에 감사드리며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애트모스피어 리서치 그룹의 회장인 여행산업 분석가 헨리 하르트벨트에 따르면 이번에 대량 항공편 취소에 대해서 다른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항공편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며 지난 6월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공사는 각 도시를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항공 연결망으로 유명한데요. 한 군데가 지연된다면 나머지 비행편들 역시 모두 연쇄 지연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가 승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일부 조종사들이 병가를 내는 등 일을 쉬거나 늦추고 또 다른 불법적인 일거리에 취향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이 조종사협회는 이 같은 추측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현재 문제점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4분기 수익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사태가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과 또 연말 연휴의 항공 특수기를 앞두고 예약이 한창인 시점에 발생해 지금의 취소 사태를 보고 고객들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예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가 격전해드립니다. 지난 2002년 19살의 나이에 970만 파운드, 달러로는 약 2천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19살 청년 캐롤은 당첨된 뒤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매춘부와 바람을 피워 아내 산드라와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치스럽게 살며 술과 마약, 스파츠카, 그리고 난교 파티에 빠지는 등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심지어 캐롤은 각종 범죄까지 저질러 30번 넘게 법정에 섰고 2006년 2월에는 9개월 동안 강간죄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 편력도 스스럼 없이 자랑했는데요. 과거 자신이 4천 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3년 파산했습니다. 자, 2013년 파산 이후 캐롤은 술과 마약을 끊었고 실업수당을 받으며 생활했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자 공장과 도축장 등을 거쳐 2019년엔 스코틀랜드에서 석탄 광부로 주 7일씩 일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체와 다시 재혼해 복권에 당첨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컬럼버스 데이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남은 휴일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